제로베이스원 박건웅 영상에 후원해주신 올라운더건님 감사합니다. 아이유. 용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돌들 중 최고의 사례는 아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유의 태몽은 용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다가 이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었다고 하죠. 이 꿈에 대해서 해몽 전문가는 최고의 권력을 두고 경쟁하여 승리하는 용이 아이유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승리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유는 국내 최고의 여자 솔로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새로운 앨범뿐만 아니라 월드투어까지 예고하며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이죠. 게다가 파격적인 탈색을 선보이며 이번 앨범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발매되는 이번 아이유의 앨범엔 어떤 음악이 담겨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방탄소년단 B. 세계 최고의 K-POP 아이돌이 된 방탄소년단의 B도 범상치 않은 용의 태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과거 당구장을 운영하던 B의 아버지의 가게에 용이 손님으로 와서 B의 아버지와 당구내기를 했다고 하죠. B의 아버지가 당구내기에서 압승하여 받은 것이 바로 용의 여의주. 아마도 그 여의주가 B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여의주를 받는 꿈은 출세를 하여 널리 명성을 떨치는 꿈이라고 하는데 B의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정확히 들어맞는 꿈이죠. 그러나 작년 12월 B가 군에 입대하면서 용이 해인 올해는 B의 활동을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B는 입대 전에 열일을 하여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우미의 신곡 Wherever You Are에 피처링 가수로 함께하기도 했고 멋진 화보를 찍어 공개하는 등 팬들이 자신의 빈자리를 덜 느끼게 하고 있었죠. B가 2025년까지 몸 건강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길 두유람도 응원하겠습니다. 수지. 과거에는 미스 A의 신드롬을 이끈 센터로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도 놀라운 용의 태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수지의 태몽은 화려한 꽃을 물고 있는 은색 용이 수지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고 하죠. 꿈에서 은색 용은 고급진 인생을 의미한다는데요. 거기에 화려함을 상징하는 꽃을 물고 있었으니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인생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 용이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지는 어머니에게 직접 카페를 차려줄 정도로 효녀라고 하죠. 작년 드라마 이두나를 통해 멋진 연기를 보여준 수지는 올해 로맨틱 코미디의 대가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에서 만날 수 있다는데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정령 지니에 대한 이야기라니 어떤 드라마일지 벌써 심장이 두근대네요. 여자친구 소원. 여자친구의 영원한 리더 소원도 태몽의 용이 등장하는데요. 소원의 어머니가 냇가에 미꾸라지를 치마로 퍼올렸는데 잡힌 미꾸라지가 용으로 변했다고 하죠. 어머니는 용이 무서워 도망쳤지만 용이 불을 뿜으며 어머니를 따라갔고 마루 위에 누워 집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는 급격한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소원은 여자친구의 리더로 팀을 이끌면서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하이브 레이블에 들어간 여자친구의 소속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재계약을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자친구 멤버 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소원은 올해 여러 드라마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숏폼 컨텐츠 드라마인 사분 44초부터 신종 괴물 이야기라는 더체인, 할머니가 20살로 변해 인생을 즐긴다는 수상한 그녀까지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죠. 소원이 2024년에는 배우로서도 자리 잡아 한 번 더 승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CIX 배진영. 워너원의 멤버였고 현재는 CIX의 센터이자 메인 댄서인 배진영 역시 용의 태몽으로 태어났는데요. 강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이라고 하죠. 이는 성공, 승리, 합격, 재물 등의 이득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워너원부터 CIX까지 멋진 활동을 이어온 배진영은 오는 1월 24일 CIX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제로 월 원으로 컴백을 준비 중이죠. 마치 휴머노이드로 변신한 듯한 강렬한 컨셉에 많은 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 중인데요. CIX가 이번 싱글 앨범으로 진영이의 태몽처럼 승천하게 될 것 같네요. 마마무 솔라. 마마무의 리더 솔라의 태몽은 큰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이었다고 하죠. 뱀이 용이 되는 꿈은 노력을 기울인 일에 큰 성과를 거둬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는 꿈이라는데요. 솔라가 리더로서 이끈 마마무는 놀라운 성공을 보여준 그룹이 되었죠. 현재 마마무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특히 솔라는 오는 1월 18일 가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리메이크하여 발매할 예정이죠. 이는 솔라 감성이란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솔라는 앞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움만 쌓이네, 꿈에 행복을 주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가을 편지, 눈물이 주룩주룩 등 다양한 명곡을 솔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들려줬었죠. 그러나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던 솔라 감성 프로젝트라 약 5년 9개월 만에 재가동되어 솔라의 사랑했지만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NCT 태용.
NCT 127의 리더 태용이의 태몽은 상자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태몽부터 비범한 태용은 SM의 연습생 프로젝트 SM 루키즈의 첫 번째 공개 연습생이었으며 비공식적으로 NCT를 이끄는 리더로 랩이면 랩, 춤이면 춤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2024년에 태용은 1월 초부터 NCT 127의 월드투어를 돌며 세계의 팬들과 만나는 중인데요. 건강하게 월드투어를 마친 뒤에 올해도 용처럼 멋진 NCT 127의 새 앨범을 들려주면 좋겠네요. 강민아 프로듀스 시리즈의 첫 걸그룹 IOI의 멤버이자 구구단의 막내였던 멤버 강민아도 용의 태몽으로 태어났는데요. 작은 연못이 있는 집에서 용이 날아오르는 꿈이었다고 하죠. 구구단의 안타까운 해체 이후 미나는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오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해녀 회장님 때 씩씩한 셋째 딸 역할로 나와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아이돌로 무대에서 미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올해에도 미나가 배우로 많은 활약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아이돌의 태몽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